안녕하세요. 저희는 격정 발라드 밴드 코발트 블루입니다. 예, 사실
저희가 그 홍대 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 집도 홍대고 여기 여의도 이 KBS 쪽하고 길어봐야 여섯 정거장이에요 전철로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로 뭐 달리면 한 3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와서 여러분들 만나서 공연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예, 그럼 이어서 또 저희 그 여성 팬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은 곡인데요. 오늘 여기 있는 분들 마음을 많이 뺏을 수 있는 그런 곡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. 코발트 블루 리즌. 너무 많이 사랑하고 너무 많이 아껴왔었기에 난 너를 잃었다. 대화 너무 많은 욕심 속에 세상은 또 나를 뒤졌고 이제 넌 이미 곁에 없고 미친 내 삶
감사합니다. 예, 오늘 이 자리가 저희에게 정말이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저희가 평소에 진심으로 존경하던 또 선배님과 한 무대에서 노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에겐 의미가 큽니다.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분이 누구시냐면요, 여러분들 그냥 말씀을 안 드려도 얼굴 보시면은 누군지 아세요. 우리나라 락계의 자존심이자 최고의 보컬리스트. 네, 나오시면 박수 많이 쳐주세요. 밴드 레이를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막 앨범에 나온 신인 밴드 레이의 보컬리스트 김정서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 이렇게 쓰는 것 같고요. 제가 사실 한 2년 정도 정말 좋은 그 기타리스트 저기 여러분들 김일병 모 프로그램에서 김일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잭킴하고 이기토 앞에서 레이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. 네. 또 너무 많이 이렇게 감회가 새롭고 또 이렇게 좋은 후배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무대 서니까 제가 저를 초심으로 참 이렇게 이끄는 것 같아요. 이번에 저희가 불러드릴 곡은요, 마이클 잭슨의 Beat It. 약간 발음이 빨리 발음하면 이게 좀 안 좋을 수 있어서 정확하게 Beat It입니다. Beat It. 이것을 같이 약간 무겁게 저희가 좀 바꿔봤어요. 그렇죠? 네. 생각 아주 무겁게 바꿨습니다. 굉장히 무거워서 네. 여러분 힘드실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또 락적인 비트로 실어서 새롭게 편곡을 해봤습니다. 예, 뜨거운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